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먼저 세리에 우승 센터백 김민재에 대한 따끈한 소식입니다. 이미 많은 축구 팬들에게 유명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다시 한번 김민재 이적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8일 맨유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더 유나이티드 스탠드에 출연해 맨유와 관련된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마노 기자는 확실하게 김민재는 맨유가 지켜보고 있는 선수다. 맨유는 김민재의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여러 번 이탈리아에 방문했다. 7월 초에 바리아우 종항이 발동될 것 같다. 맨유는 11월과 12월에 첫 시작을 잘 해냈지만 경쟁에서 맨유만 있는 것처럼 행성해서는 안 된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세부 사양을 잘 조절하고 선수와 빠르게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구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첫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가 남았지만 이미 나폴리는 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민재 측도 이제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리와의 재계약이냐 새로운 도전이냐를 두고 김민재가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첼시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설 관련해서 공신력이 최고인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스테인 기자는 첼시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렌스 스튜어트와 폴 윈스탠리 단장이 주도하는 조사 후 최종 결정은 며칠 안으로 내려질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스탠포드 브릿지에 임명될 가장 유력한 후보는 포체티노다.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 지 거의 12개월 만에 첼시 감독을 맡을 준비가 됐다. 포체티노는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데려온 감독입니다. 손흥민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기반에는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력이 깔려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로 온다면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막으려고 할지, 경기 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토트넘 관련된 소식입니다. 요즘 토트넘 팬들 수비수들의 경기력을 보면서 한숨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다음 시즌을 앞두고는 수비수 영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마크 게이의 수비 포지셔닝과 게임을 읽는 능력은 탁월하다. 게이한테서 가장 주목할 재능이다. 게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2년 동안 뚜렷하게 발전해왔고 이제 토트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여름 게이를 영입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다. 아마도 2019년 6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론 완비사카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클럽 레코드인 5천만 파운드를 넘어서는 금액일 것이다. 게인은 잉글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센터백이죠. 게인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처럼 적극적인 수비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움직이는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매 경기마다 수비 호러쇼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는 에릭 다이어를 대체하기 딱 좋은 선수입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매번 전방에서 고생하는데 토트넘이 제대로 된 수비수를 꼭 영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